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여러분들께 모류 교정에 대한 영상을 많이 업로드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두세 편 정도. 근데 오늘은 화학 시술을 쓰지 않고 아주 간단한 이 손동작으로 드라이 하나만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머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마를 주기 위한 이 방향이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화학시술 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드라이를 많이 하는데 그 드라이 방법이 정말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못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세요. 저는 보통 이제 가르마나 이제 에지 스타일을 할 때 왼쪽 가이드에서 나눕니다. 6:4로 나눈 거예요. 이 기준점에서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반대로 휘죠. 왼쪽도 사실 거의 컬감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멋은 있지만 컬감이 없어서 흐름에 있어서 약간 부적합하다고 느껴서 조금 더 컬을 많이 줘요. 어떻게 하냐? 자, 일반적인 드라이기예요. 약한 드라이기. 이거를 약드라고 할게요. 약드로 검지와 엄지로 머리카락을 끝쪽을 잡아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에 꺾어줍니다. 꺾어준 데 약한 바람을 주게 되면은 머리가 이쪽으로 결이 잡혀요. 1, 2, 3, 타. 그리고 여기도 줘볼게요. 잡고서 원하고자 하는 컬 방향대로 컬을 꺾은 다음에 1, 2, 3. 놔볼게요. 그대로. 그리고 흐름을 반대쪽으로 줍니다. 여기까지는 효과가 약간 미미해요. 왜냐?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니까. 하지만 이쪽부터는 티가 많이 나겠죠? 누가 봐도 지금 일로 흐르죠? 이거를 반대로 흐를 수 있게끔 잡아볼게요. 이 잡는 양을 판넬이라고 부를게요. 이 판넬의 양은 검지의 이 가로폭보다 조금 좁게 잡는 게 좋아요. 판넬을 잡고서 원하고자 하는 방향을 틀어볼게요. 그리고 열. 1, 2, 4. 그리고 놔볼게요. 꺾여있죠? 다시 잡고 풀어서 열. 1, 2, 3. 그리고 놔볼게요.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자, 여기는 지금 꺾여있고 여기는 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만감이 교차합니다. 다시 이쪽도 잡고서 1, 2, 3. 하나, 둘, 셋. 타.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자, 다시 잡고 틀어서 열. 타. 다시 잡고 틀어서 열. 타. 인위적으로 지금 약간 바코드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가닥가닥 휘어져 있는 느낌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비틀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털어서 자연스럽게 메꿔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짜잔. 이렇게 시스루 같은 이런 스타일로 내추럴하게 다니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볼륨감이 앞으로 올수록 좀 많이 꺼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다가 볼륨 많이 줍니다. 응용을 해서 위에 있는 부분에도 추가적인 컬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윗머리 1, 2, 3. 타. 컬. 컬.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앞머리 선을 잘 나눠서 에지 스타일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이제 볼륨을 띄울 건데 여러분들이 볼륨을 띄우기 위해서 뭐 왁스랑 스프레이, 드라이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머리를 띄운다기보다는 머리를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머리를 들어줄 거예요. 고정시키기 전에 저는 웨트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모발 끝쪽에만 텍스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게끔 제품을 활용해 볼게요. 머리를 들어서 머리카락 끝쪽만 자, 짠! 끝쪽만 보이시죠? 들어서 끝쪽만 끝쪽만 뿌리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앞머리 쪽도 뿌려서 앞머리를 덮는 윗앞머리를 이제 텍스처를 줘봤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볼륨을 줄 건데 볼륨도 집어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들어서 스프레이로 뿌리서부터 끝쪽까지 뿌려준 다음에 손으로 들어서 고정. 들어서 고정. 들어서 스프레이. 들고 열. 들고 열. 자, 그러면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다가는 열을 주지 않고 앞쪽만 스프레이와 열만 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보통적으로 단두형인 동양이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쪽이 뼈가 올라가 있고 앞으로일수록 뼈가 이렇게 급경사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까지 띄어버리게 되면 얼굴형이 너무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수리는 오히려 가이드라인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 앞쪽에 있는 이쪽만 볼륨감을 띄어서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도 해볼게요. 자, 스프레이를 들어서 뿌려주고 들어서 뿌려주고 들어서 뿌려주고 들어서 열 들어서 열 들어서 열. 요거를 조금 응용해서 여러분들께 예쁜 디자인을 풀 버전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빠른 동작이에요. 옆에 뜨지 말라고 잡아주고 열. 저 여기 윗부분은 볼륨 주지도 않고 누르고 있어요. 어떤가요? 뒤에도 해야겠죠? 제인딩은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이제 블렌딩 때문에 특별하게 뭐 할 건 없어요. 그 정도만 해서 스프레이만 뿌린 다음에 질감만 조금 살려주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옆모습 이따가 한 번에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린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화학 시술 없이 드라이기와 손만으로 아주 쉽게 모류 교정이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그럼으로 인해서 모발의 끝쪽을 잡아서 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간혹 모발의 중간에 잡고 꺾는다면은 중간부터 꺾여서 끝쪽에다가 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 주게 되면 머리가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꺾임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곱슬을 가지신 분이나 모류가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끝쪽만 꺾기에는 좀 아쉬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화학적인 시술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손질하시는 것을 조금 더 많이 권장해 드리는 바예요. 모발이 많이 이제 꺾여 있거나 곱슬이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방법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머리 쪽을 앞머리 아이롱펌이나 앞머리 볼륨 매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끝쪽을 꺾어서 디자인을 잡아주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류 교정에 대한 앞머리 쪽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 화학적인 시술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뤘는데 이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금강연화였고요. 이걸로 인해서 앞머리 예쁘게 꺾이길 바래요. 가겠습니다. 금바!